본 관객은 저희 세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아, 맞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과 관객 여러분들께 좀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는데요. 내년 시상식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을 모셔서 아티스트와 관객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들이 네. 바로 빨리 더 가깝게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스포츠 서울이 제정하고 서울 가요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하이원 리조트가 후원하는 제31회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KBS 조이 LGU 플러스 모바일 앱 아이돌 라이브 니코니코 헬로 라이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생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딱 한 순서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 순간, 하지만 그만큼 축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순간, 대상 발표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하나요, 서른 씨? 아, 저희도 그러고 싶지만 네네. 아쉽게도 시상봉투는 다른 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야, 이 오늘의 주인공이 대상인데요.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여기 계신 또 가수분들도 시작부터 1부부터 쭉 앉아 계셨거든요. 축하하기 위해서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서울 네. 가요대상 예, 뭐 다른 시상식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연말이 아니고 이제 연초에 하기 때문에 우리 가수분들에게는 더 기분 좋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드디어 마지막 제31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마지막 대상을 시상하실 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시상이 이어집니다. 시상에는 이장혁 스포츠 심사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심사위원들이 고민이 무척 많았었습니다. 매년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간 우리 후배 가수들 이렇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많은 분들 중에서 한 팀을 골라야 돼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그것 중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최정상임을 증명하고 있는 우리 아티스트를 위해서 스포츠 서울도 팬으로서 서포터로서 열심히 지원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 제31회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대상 김성주 씨 오래간만입니다. 네네네. 예예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있었죠? 네네. 붐 안녕. 네 붐이에요. 네. 아 지금 살짝 뜸을 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예예. 예. 너무 지금 긴장이 많이 됩니다. 누구를 호명하실지 궁금하거든요. 별일 없으셨죠? 네. 별일 없으셨죠? 네, 별일 없습니다. 예예. 예, 예. 너무 오래간만이어서.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시 시작. 자, 이제 호명합니다. 이제 발표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서울가요대상 대상 대표님이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제 31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대상. NCT 127 예!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서울 가요 대상 대상 수상자는 NCT 127입니다. NCT 127은 지난해 정규 3집 스티커와 리패키지 앨범 페이보릿을 발매하며 조합 300